일반적인 유산균의 경우에는 장 개선과 면역 증진에 효과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많이 안타까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이 필요한데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AP 테크놀로지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윤종원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장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요. 먹는 건 너무 잘 먹는데 왜 잘 싸기는 힘들까요? 황금 바나나 똥을 싸기 위해서는 건강한 최고의 그 장 환경이 필요한데요.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20%? 5명에 1명 꼴은 변비나 설사, 그다음에 과민성 장 증후군 등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장 트러블이 왜 생길까요? 요즘에 이제 주변에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장 트러블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채소도 많이 먹으려고 하고 유산균도 챙겨 먹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장 트러블을 개선하려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채소 음료 이런 것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유산균 제품도 많이 드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효과는 어떠셨어요? 사실 유산균 좋다는 제품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다 먹어봤는데 효과가 그다지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리서치 업체에서 이제 유산균 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절반 이상이 효과를 못 봤다라고 그런 조사 자료가 있어요. 이것저것 그 제품을 바꿔가면서 드시는 그런 소위 말해서 유산균 유목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좋다고 하면 이거 먹어봤다가 새로운 거 나오면 새로운 것도 먹어보고 참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많이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효과가 없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유산균의 경우에는 장 개선과 면역 증진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소비자분들은 유산균이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유산균을 섭취하면 이제 위를 통해서 장까지 가야 되는데 위산에 대부분 죽어버리고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설령 이제 장까지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장내의 증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 몸에 유산균이 있는 거니까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또 요즘에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드시는 기존의 그 프리바이오틱스 제품들은 좋은 균도 이용을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균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드셔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었던 거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유 올리고당이 뭐예요? 모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모유에만 들어있는 어떤 핵심 성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유 수유가 평생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모유를 먹은 아이가 더 건강한 이유가 바로 이 모유 올리고당 때문입니다. 저 20살 넘은 성인인데 모유는 아이들만 먹는 거 아닌가요? 모유 올리고당이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만 먹는 거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모유 올리고당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에 있어서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모유 올리고당이 장 트러블에 좋으면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면 그 장 트러블과 함께 모유 올리고당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변비의 이유하고 그 해결책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변비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 운동이 저하되거나, 두 번째는 위에서 소화된 음식이 어느 정도 수분을 머금고 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요. 장이 좋지 않으면 그 음식물이 머금고 있던 수분을 장이 다 빨아들여서 음식물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막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모유 올리고당이 장을 코팅한 것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소화된 음식물의 수분을 빼앗지 않고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요. 장도 부드럽게 코팅을 해주고 또 연동 운동도 더 촉진시켜주니까 변비를 직접적으로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유 올리고당을 한 일주일 정도만 섭취하셔도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러면 설사는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요? 설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설사의 원인만 알아보면 되는데요. 설사는 대부분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과민성 대장 증상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 때문에 설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모유 올리고당을 섭취하게 되면 모유 올리고당이 장으로 가서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를 직접 몸 바깥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설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셔서 딱히 원인도 모르게 장 트러블이 많으신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 주나요? 요즘에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장이 이제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갑자기 이제 환경이 바뀌거나 긴장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설사를 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변비가 생긴다거나 배에 가스가 차거나 하는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러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보통 이제 장벽이 얇아지거나 느슨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벽에는 육모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육모세포의 길이가 짧아져 있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장벽이 얇아졌을 경우에는 이제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낯선 곳에 가거나 뭐 긴장된 상황이 됐을 때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모유 올리고당을 섭취하시면 모유 올리고당이 장까지 가가지고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육모세포의 길이도 길고 두껍게 만들어줌으로써 외부 환경에 덜 예민해지도록 해서 설사나 변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유 올리고당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와, 원인과 개선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모유 올리고당을 먹으면 저도 변비 탈출하고 황금통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나 변비,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효과 이외에도 모유 올리고당은 나쁜 균은 줄여주고 좋은 균은 늘려주는 효과 이외에 장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황금통을 싸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모유 올리고당 섭취가 필수입니다. 이것만 해도 황금통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변비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또 배에 가스가 차거나 하는 이런 걸로 보통 이제 장벽이 얇아지거나 느슨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아니요. 직접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 한 번. 반드시 모유 올리고당을 섭취하셔야 됩니다.